뭐 오전 질의하면서 제가 위증 여부 밝혀달라고 했는데 입장이 명확하게 제시가 안 돼서 네. 입장을 자료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IAEA 또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뭐 알프스로 일본 핵 오염수가 처리돼서 안전하다 이렇게 그동안에 강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내용 보면 삼중수소가 자신들이 선정했던 검출되지 않는다는 허용치를 초과하는 내용이 6회나 검출되었고요. 또 후쿠시마 145기 치수구 내 남쪽 해수의 세슘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소위 말하는 허용 기준치인 식수 수질 가이드라인상 10베크렐도 훨씬 상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면 위험하다라고 물어봤더니 그때는 위험하다고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윤재가 부원님 또 질의할 때는 여전히 그건 또 안전한 것처럼 이게 과학인 것처럼 이렇게 답변해서 우리 수협 회장이 여전히 일본 핵 오염수가 이런 최근 상황이 발견되고 확인됐음에도 안전하다고 하는 이게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과학이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여전히 수협을 운영하고 또 수산인이나 어민들에게 그런 입장을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장의 입장을 명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받고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오후 질의 전까지 그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료 요구를 부탁합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아까 그 답변 중에 서로 상의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상의한 답변을 하게 된 근거 이걸 정리하셔서 우리 윤준병 의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